사실 누가 첫사랑인지가 살짝 좀 애매해요. 제가 고2 때그 이제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친구가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. 그래서 제 싸이월드 방명록에 그 글을 남겨놓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뭐냐 싸이월드 찾다가 봤다고 되게 막 신기하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좀 연락이 좀 끊겼어요. 연락이 좀 끊겼었는데 근데 그 친구가 약간 좀 살짝 이쁘긴 했어. 근데 걔가 첫사랑인지 아닌지는 솔직히 좀 애매해요.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2 가을 때또 친구 한 명을 그 뭐냐 만났는데 또 저 약간 좀 그랬어요. 그 뭐냐 그 이번에는 성당 누나를 좀 좋아했어. 성당 누나를 좀 좋아했는데 사실 이제 그 누나하고 잘은 안 됐어요. 잘은 안 됐는데 어쩔 수 없어. 이제 지금도 만나야 되거든. 동네 성당이니까 십몇 년 넘게 만났거든요.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냥 진짜 동네 누나, 동네 동생 뭐 그렇게 지내요. 그 누나하고는. 아, 맞다. 그 초딩 동창 한번 찾아봐야지. 근데 걔가 살짝 좀 이쁘긴 해가지고, 아, 걔 결혼했나? 안 그래도 나, 모레, 화요일에, 어떤 다른 친구, 청첩장 준다고 나를 직접 따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, 뭐, 여자인데, 청첩장 준다고 나하고 단둘이 만나재요. 화살 한 발로 그래서, 세상을 평정해 주소. 그냥, 뭐,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. 약간 사랑의 감정을 알게 된 고2 때, 뭐, 나름 그 시기에 두 사람을 좋아해 봤던 적이 있다는 거. BJ님은 결혼 못 해요? 뭐, 결혼은 못 하는 건 아니죠. 근데 이제, 아직 제가 좀 자리를, 약간 제 커리어 이런 게 아직 확실히 자리를 잡은 게 아니어가지고,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. 뭐, 좋은 사람 생기면 하겠지. 한 연애를 지금 한 4년째 쉬고 있어가지고